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마음은 수산하고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건 잘 먹는 거잖아요. 얼큰하고 뜨끈한 매운 어묵탕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는 채쳐주세요. 날씨가 쓸쓸하니까 참 좀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자, 파 어서 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어서 썰어 주세요. 홍고추도 이 정도 그냥 어묵 썰어 줄게요. 다져주세요. 설탕, 고춧가루, 간장, 맛술, 고추장, 반그릇. 이제 팔팔 끓을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완전히 한번 끓으면 불 꺼주시고 그냥 튀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네, 본격적으로 끓여보겠습니다. 다시물이에요. 물 넣어주세요. 불 켜주십시오. 이제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이따 봬요. 자, 무가 지금 익었어요. 양념장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끓으면 어묵 넣어주세요. 자, 부탁해요. 억울합니다. 라면 스프 냄새가 난답니다. 조금 싱겁다고 하니까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자, 파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넣겠습니다.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돼요. 자, 불 끄고 담아보겠습니다. 얼큰하고 칼칼한 어묵탕 드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